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1965년에 태어나신 을사년 뱀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2년 호랑이해의 주역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제가 의도한 제작 방향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아 주역으로는 이렇게 보는구나 미리 알고 조심할 건 대비하고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그냥 흘려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비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굉장히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분들은 없을 것으로 또 제 구독자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저를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점사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던지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가져올게요. 조금 시야에서 벗어났거든요. 이게 검은색. 검은색이 저는 위로 오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그대로 가져왔고요. 네 번째 효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바람, 땅. 네 번째. 풍지관이라고 하는 개가 상반기. 그리고 그대로 네 번째가 변했기 때문에 하늘로 변했고 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지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풍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반기 부분이잖아요. 바람 아래의 땅, 즉 땅 위로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바람이 완전한 하늘로 변경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소통이 하반기쯤에 막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세요. 자, 그러면 좋냐 나쁘냐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려볼텐데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 많잖아요. 장사, 저처럼 1인 기업, 프리랜서,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동업 형태로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순조로워요. 사업은 아주 순조롭고 또 기초가 튼튼하게 조성이 되는 한 해입니다. 어떤 해가? 2022년도입니다. 이 뱀띠분들은 드디어 보상과 결실을 수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말 그대로 창업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띠별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전 좋다 나쁘다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새로운 일을 계속 부진한 상황 때문에 미뤄 오셨던 분들은 2022년도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물론 개인운은 틀리겠지만 이제 각각 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이건 띠별 운세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운 걱정되시는 분들 뭐 매매라던가 그죠? 또 이동운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동하셔도 됩니다. 유리하고요. 그만큼 A와 B 간에 나와 내가 A다 그리고 상대방이 B이다 서로 간에 윈윈 하는 겁니다. 윈윈 서로 나도 얻는 것이 있고 상대방도 얻는 것이 있는 이동운과 매매운이 유리하게 펼쳐지고요. 또 승진시험을 염두에 두신 분들 승진시험이라던가 일반 어떤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시험을 염두에 두신 분들도 요거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레벨을, 수준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딱 내가 갖춘 실력만큼의 결과가 나와요. 유리하고요. 근데 너무 오버해서 과하게 얼토당토하지 않게 공부도 안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보다 너무 올려다 봐야 되는 상황에 기간이나 목표나 자격증을 올려다 보시게 되면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일반 승진시험을 염두하신 분들은요.
거의 열려 있어요. 정말 거의 열려 있고, 크게 요행을 부리지 않는 한은 목표를 이루실 것으로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네 번째로 대인관계, 또 이제 어떤 연인관계, 또 부부의 인연,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대체적으로 순조롭습니다. 순리대로 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역행하지 않고 거의 즐겁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 자체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건강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별로 다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다 이것도 무난합니다. 순조롭고 또나 자신이 기뻐하고 또 풍요롭습니다. 송사가 걸려 있는 분들, 송사, 그러니까 소송 대립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고 내가 유리해지는 상황이고요. 여행이나 장거리 출타도 좋아요. 다 좋고, 뭐새 식구를 맞이한다거나, 또 일찍 손주를 보신다거나, 이런 출타 자체도 좋고,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는 이동 변화 모두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만 드린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그냥 큰 틀이고요. 개인에 따라서는 조심해야 될 것도 또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거는 띠별이기 때문에, 뱀 글자 속에는 명리적으로 이제 병화도 있고, 또 이제 경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목운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뱀이 크게 쓰임이 생기는 부분이고, 지금은 주역으로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만 다른 부분이지 결과는 어차피 같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2022년도에 또 12달의 흐름은 어떠할지 주역 타로 카드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팅방에서 의견을 이제 메시지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시작한 지한달딱 되신 분들부터 가능하세요. 예전에 그냥 아무나 이렇게 다 받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제안을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즐겁게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된 주역 타로 카드로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로 할건 아니라서 12장을 1월부터 펼칠 거예요. 자, 이제 뒤집어서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1월달 보겠습니다. 1월에는 우리 뱀띠분들 술래둔 괘가 나왔어요. 이제 발전하는 형태이고, 발전한다는 것은 한달 내내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결핍이 없다는 뜻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고, 또 예전에 이달 전에 돈을 이제 빌려줘서 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어떤 분들께 이제 맡겨놨던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돌려받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운적인 회복이 덜 됐다는 의미이고, 나의 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때를 기다리면서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건강 부분은 아직까지는 새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아직 춥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동업자를 구하시는 것이 이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명리적으로도 새해 운이 들어왔죠.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개가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주사위점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뭐 특별하게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건 이제 달별로 그냥 흐름 보는 거니까요. 대축이라는 것은 크게 모은다는 부분이고, 그만큼 금전운이 왕성합니다. 많이 벌고, 또 많이 쓰시고, 그만큼 풍요롭습니다.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가벼운 인연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낼 만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초도 잘 다지실 거고, 많은 이득을 얻게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바빠지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살피셔야 되는 한 달로 보이고요. 이제 3월 달, 중건천이라고 하는 괘가 나는데, 보통 건이천이라고도 이제 다른 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하늘이 두 개가 포개어져 있어서, 보피가 없고, 우리가 담을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번 달에는 방해받을 일이 특별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것도 이제 이 3월달은 결핍이 보이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또 건강운도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서두르면 안 돼요. 예, 다 좋은데, 초조해하시고, 빨리빨리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월달 볼게요. 양력입니다. 리위화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불이 두 개가 포개어져 있고, 불이라는 것은 태양입니다. 본인의 운이 막힘이 없습니다. 화려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또 짧은 감이 있지 않아 있어요. 4월은 어떠합니까? 5월에 행사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4월에는 거의 업무에 열심히 집중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는 달일 텐데, 정열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이제 불의 속성 그대로 많은 것들이 풍요롭고, 1, 2, 3, 4 계속 풍요의 달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화려함을 쫓다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가 산다거나, 아니면 대인관계도 괜히 불필요한 인맥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끼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관계를 포함해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만하시다가는 의외로 놀랄 만한 일이 이번에가 아니더라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음식이라던가 또 운동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과하지 않도록 중용을 지키시는 것이 좋고,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로 넘어가 볼게요. 5월은 그림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괘가, 괘를 보시면 윗괘가 하늘이고 아랫괘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게는 천풍구라고 하는 괘입니다. 5월은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이제 종교, 특정 종교에 대한 또 행사가 또 있죠. 원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이직이라든가 이동을 하신다면은 1, 2, 3, 4, 이 앞달은 상관이 없는데요. 5월에는 그냥 하나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고, 막 멀티를 이것저것 하시는 것보다는 준비가 좀덜 됐더라도 준비를 하시고 다른 달에 하나를 더 확장하신다거나, 운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인의 눈을 흐리는 어떤 사기성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인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월에는 대인관계도 아니다 싶은 사람은 끊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재물을 노리고 들어오는 인연이 있고요. 그만큼 앞다리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 일을 하시고,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 적절한 소비가 필요한 달입니다. 남자는 여성을, 또 여성은 남성을, 이성적인 관계를 조심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6월 달 보겠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달이고, 뇌지혜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땅 위에 천둥번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양새이고요. 상반기 마지막 달답게 조금 지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괘입니다. 그만큼 왕성하고
상반기 내내 결핍보다는 풍요로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달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가는 돈도 많겠지만 그만큼 더큰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큽니다. 그만큼 5월에 이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는 것이 현명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이성에 대한 인연이 5월에 이어서 더 크게 들어오거든요. 혹시 이제 좋은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6월 달에 아주 적기입니다. 좋은 짝을 찾으실 수가 있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고, 또 건강도 아주 좋은 달이에요, 6월 달은. 다만 이제 드시는 음식, 여름에 극을 달려가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그만큼 6월 달까지는 운이 아주 아주 왕성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합니다. 7월입니다. 자, 7월은 휴가가 또 많죠. 이 지천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이고 윗개가 아랫개가 하늘입니다. 아, 자꾸 좋다 좋다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만큼 조화로운 운입니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본인이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보다는 받는 것이 더 크게 들어와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횡재수가 있어요. 7월에 뭐 복권이라던가 뜻밖의 공돈이 생긴다거나 일시불로 어떤 돈을 수령을 하시게 된다거나,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자산이 들어온다거나,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그만큼 이제 절제하기가 힘든 달이 될수 있어요, 7월에. 한꺼번에 어떤 비싼 물품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가전제품 같은 거, 사고 싶었던 것들. 무분별한 절제로, 무분별한 소비가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만큼 편안한 달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8월 가겠습니다. 8월은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이제 들어오죠. 1년 통틀어서 첫 고비가 되겠습니다.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한 반년 넘게 좋았죠, 지금 제가 뽑았을 때. 그런데 8월에는 이제 첫 번째 고비가 들어오면서 내가 잠시 몸을 피해야 돼요. 말 그대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 누군가에게 금전 관리 자체, 경영 관리 자체를 1임을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의 신용을 내가 보증을 대신 선다거나 돈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일은 8월에 아예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도 일시적으로 8월 한달 동안 가벼운 인연들이 들어오고, 또 일을 이제 계획을 하실 때 앞뒤를 잘 따져보지 않고 대충대충 처리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월. 8월에 있었던 조언을 잘 실천하셨다면 9월은 큰 데미지가 없겠지만, 이제 두 번째 고비가 들어왔습니다.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들어왔고요. 땅이고 윗개가, 아랫개가 밝은 태양이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나의 운이 잠깐, 잠깐 피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 9월 달이 연달아서 조심해야 되는 달이고요. 금전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아무래도 목돈이 나갈 일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9월에 예전 인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앞전에 이제 이 말씀드린 상반기에 이성 인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인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다거나, 또 직장에서, 사업 관계에서 또 드러나지 않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 때문에 또 소갈이를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 관리가 필요하고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철저한 계획을 따라가셔야 되는 달입니다. 이제 10월달, 가을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달은 윗개가 하늘이고 아랫개가 호수를 뜻하는 천택니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자, 10월이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반성을 하고 자아성찰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실속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양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되는 달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나를 향한 말들이 참 많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달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건강은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 관계 특히 조심하셔야 되시고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하는데 지나치게 과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 지나치게 너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을 한다거나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람들 간에 그 너무 본인이 그 예민함을 내세운다거나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안 된다 이런 이제 가치관을 내세우게 되면은 벽이 생겨요. 천땡이 같은 경우는 이 10월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대가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셔야 되시고 또 본인이 이런 인연들을 끌어당기지 않았나 한번 또 반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지나치게 앞에 나서시도 마르셔야 되겠지만 중간에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일찍 끊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의외로 또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켜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자아성찰, 반성을 많이 하시게 되는 달로 예측이 됩니다. 명분이 뚜렷하셔야 되시고 사람들을 대하실 때 진실되게 행동하셔야 뒤탈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 보겠습니다. 자, 이 괴는 천지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아까 그 7월 달운 있잖아요. 이거랑 딱 반대거든요, 이 괴가. 그래서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통의 문제가 11월 달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자제를 하셔야 되거나 절제를 하셔야 되는 것을 그냥 기분대로 가셨다거나 아니면 초반에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너무 속성으로 추진을 하셨던 일이 있다면 11월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11월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내 동료와 나, 혹은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자기 말만 할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또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과정에서 잘 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11월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연말이죠. 12월 보겠습니다.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대장은 내가 앞장선다는 뜻이고, 뇌는 천둥번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괴는 하늘입니다. 큰 운이 들어왔어요, 12월에. 여유가 넘치고, 풍요롭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나 더 확장을 할수 있는 때입니다.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사람들과 거래를 하시거나, 연애를 하시거나, 대인관계 모든 부분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누어주고, 기증하고, 기부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시면 12월 이후에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몇 달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개들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좋아요, 구독 꾸준하게 부탁드리고요. 2022년도 미리 이제 살펴보긴 했는데, 이렇게 나온 괴처럼 잘 건강하게, 풍요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